네,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취업 신문고 시간입니다. 함께 네. 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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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날려드릴 새총 소리 맞죠? 새총. 예. 그 붕인데 새총이 되었나요? 네.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네. 네. 오늘도 멋진 활약 기대를 해보고요. 네.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십니다. Y스토리의 윤성애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접속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스토리 코치. 공부 안 하셨어도 잘하셨는데. 예. 재밌게 예. 또 인사를 해주시고 우리 강주리 캐스터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취업의 킵피트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아, 잘 모르고 있어요. 걱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또 오늘 네. 고민 상담자의 고민을 한번 속 시원하게 날려보도록 하죠. 네, 예. 오늘 어떤 고민이 올라왔을까요? 강주리 캐스터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네. 네, 오늘의 고민은요, 어떤 일이 제게 맞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일을 하면서 진로를 찾기 위해 고민 중인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중국어학과를 졸업했고, 전공을 살려서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10개월 동안 일본 의류기업에서 판매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업무와 달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뒤에 집에서 가게를 창업했고 약 7개월간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자영업을 계속하길 바라시지만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다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미용업 분야에 종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용사보다는 미용업의 영업 담당 부서나 마케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고민 상담자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원하는 일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생각이 좀 드셨어요? 고민 사연 들어보시고. 학교 졸업을 해도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더 많죠, 그런 경우가. 네. 예. 여러분들은 딱 학교 졸업할 때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고 그렇게 시작하셨나요? 네. 생각 자체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졸업을 못했어요. 네, 서로 네. 아마 다를 건데요. 아마 네. 원하는 일을 하셨던 서진 MC나 다른 또 원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 또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요. 항상 일을 시작할 네. 때 저는 멀리서 하지 말고 현재 하는 일 속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해 나가라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예. 전체적인 조언 해주셨고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성애 대표님께서는 어떤 조언이 딱 먼저 떠오르셨어요? 지금 이분을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 제가 이전에 한번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선택의 패러독스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 나를 좀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오히려 들었습니다. 미래 모습을 소설로 쓴 작가 중에서 조지 1984년을 적은 조지 오웰 그리고 멋진 신세계를 쓴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두 사람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바라봤는데 조지 오웰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우리가 정보가 차단당하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고요. 네. 올더스 헉슬리는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리고 소극적이 되는 것이 두렵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조지 오웰은 책을 금지당하는 걸 두려워했는데요. 헉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책이 주어져서 오히려 책을 금지할 필요가 없는 네, 책이 많이 주어지고 책을 잘 읽지 않아서 금지할 필요가 없는 걸 두려워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오웰이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헉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쾌락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따끔한 좀 미래 사회를 예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오히려 그중에 한 가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이런 일을 좀 이렇게 해결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둘 다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일리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좋아하는 일을 하다 망할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윤성희 강사님처럼 어렵게 못하겠고 네. 딱 저는 세 가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경험이고 두 번째는 간접적인 경험이고 예. 세 번째로는 본인에게 맞는 최적화를 한번 시도해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각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네. 직접적인 경험에는 다양한 경험을 일단 풍부하게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업에 계신 실무자들 직접 만나보시고 현장에 가서 몸으로 익히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책이나 강연이나 우리 같은 잡매거진 같은 취업신문고 같은 방송도 보시면서 간접 경험을 풍부하게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성장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맞는가, 아까 정보를 차단하고 또 한편에서는 정보를 개방하고 이런 것도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일을 통해서 네. 경험을 통해서 또 사색을 통해서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윤성현 대표님도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 오시면서 네. 현재 이제 자신의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제가 좁혀 나가는 데는 예. 이렇게 전에 매트릭스 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네,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런 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제가 하고 싶은 것에 업종을 생각하기보다 가능하면 직무에 초점을 맞춰라라는 조언을 듣고 직무에 좀 초점을 또 맞춰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이라고 하면 지금 이분이 패션 쪽도 했다가 부모님이 하고 계신 사업의 업종도 했다가 또 미용 이렇게 그 업종을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같은 미용업 중에서도 미용사의 기술을 먼저 배우겠다 하지만 하고 싶은 건 미용업의 마케팅과 영업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술과 마케팅 영업이 전혀 다른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업종만 정한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일이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정해야지 하고 싶은 일이 좁혀진다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했고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길 조언을 해드립니다. 네. 이런 거 마치 그 우리 대학 들어갈 때 학교 네. 이름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까? 학교 이름 학과. 네, 학교 이름이 아니라 학과를 생각해서 대학을 선택을 해야 조금 더 나의 진로나 꿈에 가깝게 간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직무가 아니라 업종이나 직장이나 이런 걸 자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직무를 택하기 위해서 아까 정조선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방법을 이용한 경험들도 좀 해보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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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이 고민 상담자는 영업사원이 되기를 좀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말씀해 주긴 하셨지만 영업사원이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영업사원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세 가지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직접적인 영업 경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업이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영업을 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마인드 없이 있는가에 대한 영업적인 마인드고요. 세 번째로는 그 분야에 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 열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에서 본인이 어떻게 영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비록 부모님의 일이어도 키워나갔는지 또 사회적으로 활동으로는 대외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다양한 학교 내의 활동도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했다라는 그런 임한 자세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지원한 분야에 대한 본인의 지식, 열정 이런 노력들을 어필하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준비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요즘 굉장히 취업하기가 또 되게 힘들잖아요. 하지만 취업을 하는 동시에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 분들은 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이게 뭐 문제인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제 동생도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어떤 얘기를 처음 했었냐면 본인은 서른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서른 가지 정도의 일을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동생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현실에 발을 디딘 채로 뭔가 이상을 쫓는 건 필요하지만 무조건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은데 네. 그런 것에 함정이 있다라고 전 동생에게 오히려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현실에 발을 디디지 않으면 전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메인 일을 하면서 또 나머지 일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양한 활동만 하면 좀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다라는 욕망이 아주 강한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좀 이렇게 다양한 일을 찾으면서 그렇게 다양하게 했던 것을 나의 경험, 나의 스토리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그게 더 크게 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내가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 나는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 맞나 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경우인지 두 번째 경우인지를 좀 잘 알아볼 필요가 있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 과연 미용업계 영업직에 도전을 하는 게 맞을지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예, 본인은 이제 중국어를 전공해서 중국어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건데요. 근데 갑자기 이제 미용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다리가 왼쪽 다리가 긁은데 가려운데 오른쪽 다리를 긁는다든지 다른 사람 다리를 긁으면서 왜 안 시원하지? 예,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미용업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면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미용업에 대해서 그렇죠. 충분하게 공부를 해보고 그것이 나하고 맞는지 어느 정도 충분히 경험하고 지식을 쌓은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되게 신기한 게 막상 되게 하고만 싶었던 일을 하게 되면 꼭 아닌 일인 경우들이 의외로 맞아요. 있거든요. 네,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이 대표님도 좀 이분의 머리를 번쩍 나게 할 정신 번쩍 나게 할 따끔한 조언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지금 비슷하게 계속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괜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이 한 직업이 더 멋있어 보이고 꿈을 찾았다고 해서 매일매일이 생동감 넘치고 즐겁고 그리고 또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지난하거든요. 지루하고 어려워요. 네, 이야기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접속사 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그러나 접속사. 그리고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그 모든 접속사들이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 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출발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나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겠지만요.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대부분의 접속사는 바로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 주커버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웅 같은 소설 스토리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가 했던 일은 창업하고 난 이후에 코딩하고 또 코딩했던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의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지루하기도 한 그 부분을 넘어서지 못한다면요. 내가 꿈을 찾았던 것보다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길에서 일단 한 길을 한번 열심히 가보는 게 필요하다. 그쵸. 이런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태진 씨를 이렇게 봐도 저요? 굉장히 끼가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끊임없이 지금 10년이 넘게 방송에만 매진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게 좀 가장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 걸어오셨어요? 하고는 싶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빨리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예. 저도 뭐 지금 막 아이돌 가수 하고 싶고 없는 일이고 예전 사진 보니까 아이돌 가수더라고요. 정말 작년에 아이돌이었어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 중에서 좀 남들의 판단과 나의 판단이 교집합으로 그러니까요. 좀 일치하는 부분을 빨리 찾아서 그 부분을 좀 선택과 집중으로 특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거기에는 운도 따르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어떤 조언 해줄 수 있을까요? 또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 사실 광범위한 부분이 작용을 합니다.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본인의 적성, 재능, 성격, 흥미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요. 근데 저는 특정한 직업에 대한 환상부터 먼저 깨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상을 깨라.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딱 맞는 이런 어떤 직업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삶에서 마주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를 충실히 하시다 보면 자기의 직업들을 오히려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좀 부닥쳐 나가면서 피하지 않고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돌발 퀴즈 시간입니다. 네. 내가 만약에 고민의 상담자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다라고 좀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어떤 분부터 하실까요? 강규리 캐스터부터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어떨 것 같아요? 20대 후반의 입장으로서 저라면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가족들이 어떤 가게를 창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게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그거 네, 가게를 하면서 가족 가게니까요 본인만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면서 정말 자신이 하고 싶다면 그걸 조금씩 준비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에게 안 맞는다 싶으면 계속 가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건이 좋아요. 집에서 네. 가게도 하고 이때 현실에 발을 좀 담그고 네. 있겠다. 네. 그렇죠. 네, 20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네, 정철성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가게든 예, 저는 미용업이든 사실은 반대를 했지만 제가 하고 싶다라면 저는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의료업이든 무엇이든 했을 건데요. 다만 아무런 준비를 제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실패할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패에서 그치지 않고 왜 내가 실패를 했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지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분명히 끊임없이 도전을 해나가면서 저를 성장시켜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실패 속에서도 뭐 배우는 게 분명히 있다고 네. 이제 믿고 네.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네. 예, 최종 의뢰인에게 고민 해결, 최종 고민 해결도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상담자에게 오늘의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만 늘어놓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부닥쳐 나가며 경험으로 성장해 나가라. 아니, 너무 길었나요? 예, 연극 배우셨나요? 아닙니다. 연기자? 조금 길었네요. 아니 진짜 너무 멋진 말이긴 한데 네. 그 원샷 안 잡혔다고 원샷 잡히니까 다시 시작하셔가지고 네, 네, 네. 저도 왜 중복을 하나 그래요. 좀 그 정리해보자면 네. 직접적으로 부딪혀 나가며 경험으로 배워 나가라. 네. 예. 앞으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민 있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은요 정철상 교수님 커리어 노트 블로그에 방문하셔서요 고민 상담 Q&A에 비밀 댓글로 취업 신문고라고 밝히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윤성애 대표님께 사연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스토리 골뱅 EO 골뱅이 스토리랩.co.kr로 CEO 골뱅이 스토리랩.co.kr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윤성애 대표님은 또 참고로 취업 준비생 외에도 다양한 기업의 이야기를 또 담아주고 네네. 계시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세 분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